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식 감찰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오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소환했습니다. 이 연구위원은 자신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던 재작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신분으로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윤 총장은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라고 소리쳤습니다. 그때 저는 견딜 수 없는 멸감을 느꼈습니다. 또 징계받은 사람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까지 받았으면 잘못을 사과하고 반성해야 하는데 보복 수사를 하니 측은하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. 이 연구위원은 재작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한동훈 검사장 감찰 명목으로 확보한 통화 내역 등이 윤 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당시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한 검사장이 윤 총장 그리고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역 등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받아갔는데 검찰은 당시 지검장이었던 이 연구위원이 이 과정에 관여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이 연구위원이 자료 전달을 승인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추궁할 걸로 알려졌습니다. SBS 김상민입니다.